기괴하고 사악한 범죄자 박사방 운영자 박사의 실체가 공개됐습니다.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악마의 삶을 살았다는 조주빈. 텔레그램 익명의 방에서 그는 신과 같았습니다. 박사장! 이거를 이제 그 유포를 하면은 사람들이 반응이 좋잖아요. 감사합니다. 뭐 존경합니다. 다 댓글형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추억 받고 자기는 온라인에서 완전 신인 거죠. 학생증과 얼굴을 해서 올린 후에 더 심하게 박사는 체포됐지만 이것으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익명의 방에서 악마의 삶을 살아온 제2, 제3의 박사가 하나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하다 체포된 조주빈이 남긴 말입니다. 조주빈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박사방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이 일어났습니다. 드러난 것만으로도 70명이 넘는 여성들이 지옥 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성착취 동영상 피해자들 중에는 미성년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력 사건을 많이 수사해본 형사들조차 그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그곳에서 일어난 범행은 이전에 벌어졌던 음란물 유포 사건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도대체 실체가 누구냐? 소문만 무성하던 박사방 운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성년들이! 엽기적인 범행의 주인공은 25살의 조주빈. 겉보기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체포되기 직전까지 장애인단체와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착실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주빈은 수도권의 한 전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돋보이는 이력이라면 학보사의 편집국장을 지냈다는 정도입니다. 학부 기자 시절 조주빈은 학교 성폭력 예방을 촉구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냥 놀랐다는 것밖에. 뭐 이렇게 좀 상상을 하셨나요?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네,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근데 그 터지자마자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죠.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하는 것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학교 측도 별 문제 없는 평범한 학생으로 기억합니다. 뭐가 없어요. 얘가 뭐 학교 다닐 때 뭐 대단히 사고를 쳐가지고 학교에 뭐 기록적으로 뭐 그러니까 남아 있거나 이랬으면 사실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들어와서 평범하게 졸업을 했기 때문에 뭐가 학적으로 남아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평범한 청년이 인터넷 공간에서는 위험한 존재로 돌변했습니다. 박사를 추적한 시민들은 극도로 보안을 지켜왔습니다. 신상이 털리면 진짜 걔네가 다 털거든요. 저희가 여태까지 봐온 바로도 뭐 한결에 가족들 사진까지 단독방에 다 올라오는 거 아무래도 표적이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뭐 관련해서 다페이스라든지 여러 영상에 올라오신 활동가분들 얼굴이 텔레그램 방에 종종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이유로 신원을 철저히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주빈이 박사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개설한 것은 지난해 9월. 텔레그램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인터넷 메신저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에 개설한 박사방에 불법으로 촬영한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고 회원을 모았습니다. 박사방을 이용하다가 현재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이진수 씨를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여자 화장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이제는 성관계를 불법 촬영,
탈의실을 수영장을 불법 촬영하기도 하고 이를 촬영해서 가상화폐나 문화상품권 등을 통해 교환하기도 하고 수천 명이 거기에 가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사방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노예라 불리는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새끼손가락을 치켜든 것은 박사의 노예라는 표시였습니다. 이른바 노예가 된 피해 여성들은 박사가 시키는 대로 사진과 동영상을 올려야 했습니다. 이 기괴한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것은 두 대학생으로 구성된 추적단 불꽃이었습니다. 뭐 되게 일상에서 하지 않는 그런 포즈들? 그런 걸 하게 시켜요. 그러니까 좀 성기나 이런 게 부각되는 그런 뭐 몸을 뒤로 젖혀서 뭐 물구나무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자세 있잖아요. 뭐 그런 자세, 요가 자세를 같은 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눈을 이렇게 까 뒤집는 거예요. 눈을 까 뒤집고 혓바닥을 내밀고 그런 이상한 표정을 지어서 찍어서 보내라 이런 것들. 조주빈은 불법으로 촬영한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고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어쩌다가 조주빈의 노예가 됐을까? 경찰과 협력해 텔레그램 운영자들을 추적하고 있는 디지털 장의사 박형진 씨.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것이 조주빈의 수법이라고 말합니다. 뭐 쉬운 알바라고 하니까 그냥 편한 알바라고 하고 아무 그냥 그런 거 없다고 하니까 그냥 인정하라고 하잖아요. 그냥 입금해야 되니까 동영상 보내고 뭐 이런 사진 보내달라고 하는 거니까 신분증이나 그런 거 보내는 순간 일단 첫 번째 낚인 거죠. 주니까 협박이 되잖아요. 주소 찾아간다. 무서운 거죠. 사진 보내주면은 금방 없어지니까 괜찮다. 보내라. 가슴사진 보내는 거죠. 조주빈은 성착취 동영상을 여러 개의 방에 나누어 게시하고 회원들을 상대로 입장료를 받거나 성착취 동영상을 판매했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장료는 가상화폐로 받았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 예, 뭐 1단계는 금액 안 나와 있는데 2단계 50만 원, 3단계 150만 원. 단계가 뭐가 다른가요? 좀 더 고급 자료인 거죠. 예를 들어 3단계에 가면 연예인 자료가 있다 뭐 이런 건데요. 박사방을 드나든 회원의 닉네임이 약 15,000개. 조주빈은 이들을 상대로 알려진 것만 수억 원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박사는 돈이 목적이었죠. 근데 이제 그 목적이 여성들, 그런 어린 여성들이 어떤 식으로 되든 상관이 없는, 되게 악랄하죠. 그냥 본인이 아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영상을 그런 식으로 돈을 받고 팔았다는 게. 조주빈과 회원들이 공공연히 성착취 영상을 거래한 배경에는 텔레그램이 익명을 보호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경찰이 허풍치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본인도 잡히기 전까지는 절대 잡힐 일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네. 아예 경찰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었죠. 어느 정도로 믿었어요? 안심하고 있었어요? 안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경찰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여긴 아예 무법지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회원들은 익명의 그늘 안에서 피해자의 영상과 신상 정보를 퍼나르는 2차 가해자가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슈퍼이 말하는 노예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눈다든가, 아니 지금 내가 신상을 확보하고 있는 어떤 애가 있는데 이 신상 내가 넘겨줄게, 뭐 얼마 주면 넘겨준다 이런 내용의 대화를 본 적도 있고요. 뭐 피해자 집이 이제 주소가 나오면은 뭐 집에 근처에 가봤다느니 뭐 그걸 또 찍어 온다거나, 또 그 사람 그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있으면 또 뭐 SNS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또 사진을 올려버리고, 성범죄 피해자인데도 그렇게 장난으로 웃고 떠들고 제 2차 피해를 가하는 것들이 정말 게임 뭐 놀이하듯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피해자들은 박제방이라는 곳에 성착취 영상과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박제방인데, 그러니까 이런 불법 촬영물 피해자들을 박제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지우게. 거기 일부러 남겨졌는 거예요? 전시한다는 거죠. 네. 엄청 악의적이네요. 그러니까 방 제목이 이제 대한민국
데이터베이스. 이게 정확한 방 제목입니다. 네네, 이 방이었고. 지금까지 드러난 박사방 노예 피해자는 약 74명. 이 가운데 아동 청소년이 16명 정도로 추정됩니다.